어린이날 대목을 노린 일부 장난감 업체가 경쟁적으로 포장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의 선택을 받으려는 꼼수인데 의미 없는 포장은 결국 환경 오염을 불러올 쓰레기가 되겠죠.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장난감 매장. 다양한 완구가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건 역시 커다란 상품. 비슷한 내용물이면 크게 포장한 제품이 더 인기이다 보니 뭐 받으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 사주는 부모도 기왕이면 큰 걸 고릅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구성이 똑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여자애들이니까 아무래도 보는 거하고 포장이 커야 매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만큼 선택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 거대 포장하면 할수록 많이 팔리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포장을 키우려다 보니 갖가지 꼼수가 등장합니다. 포장 큰 틀에 제품이 따로 놀지 않도록 철사로 묶고 속이 비어 보이는 걸 막으려고 제품 설명까지 상품처럼 포장했습니다. 종이까지 굳이 포장을 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 화려한 포장 그림 속 내용물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네. 정확한 내용물 정보는 작은 글씨로 표시해뒀습니다. 아, 정말요? 과잉 포장 경쟁 속에 부작용도 커집니다. 정작 어린이는 뜯기도 어렵고. 애들이 뜯으면은 한 시간 걸릴 것 같아. 겹겹이 플라스틱 포장은 안전사고까지 우려됩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는 더 많이 쌓입니다. 조그마한 장난감까지 큰 상자에 포장하다 보니 한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장난감인데 몇 개만 뜯어도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과잉 포장에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지만 과대 포장을 막을 장난감 포장 규정은 30년 가까이 그대로고. 93년도부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고요. 완구류 같은 경우는 35%로 정해진 거였었어요. 업체 측은 규정을 지켜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를 사전에 저희도 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진행을 한 부분이고 다 합격을. 일부 업체 상술이 동심도 부모 마음도 모두 씁쓸하게 만듭니다. 겉모습 보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살려고 하는데 막상 뜯어보면 되게 작고 막 이런 부분.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